한국에서 살든 어디 다른 나라에서 살든 일단 사는 곳을 옮기면 생겨나는 미션이 있으니 그건 바로 마음에 드는 미용실 찾기다. 다른 일부터 먼저 해놓고 미용실에 가야지 했더니만 머리카락들이 선을 넘어오기 시작했다. 덥수룩해진 남편의 머리를 보고 있자니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80년대 헤어스타일이 떠오른다. 아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는 것도 같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월요일이 되자 동네 미용실부터 찾았다. 동네 작은 미용실 가격이 이 정도라니. 그럼 쇼핑센터에 있는 헤어샵 체인점들은 어떠려나? 혹시나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까 해서 와봤는데 여긴 또 900크로나래서 얼른 나왔다. 그렇담 비싼 만큼 머리가 잘 될까? 유럽인들의 얼굴형에 맞춰 유럽 스타일로 잘라주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꼭 그렇지도 않단다. 그렇기도 하겠다. 홍콩에서도 여러 미용실을 다녀봤지만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었다. 홍콩 스타일. 우리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미용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파리행 비행기 티켓이 특가로 나와서 파리 미용실에서 펌을 하고 왔는데 비행기 왕복 비용과 펌 비용 모두 합쳐도 노르웨이에서 펌 한 받은 것보다 저렴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어디로 가야 하죠, 하나님? 아, 저기 커터스로 가야 하나? 그래도 노르웨이에선 그나마 저렴한 편이라던데. 고민하는 우리를 보신 선인 사모님께서 저렴하면서도 잘하는 미용실을 알려주신다길래 따라왔다. 여기는 노르웨이에 사는 베트남 분이 하시는 미용실로 예약제로만 운영된다는데 아침 10시도 전부터 예약한 사람들이 많다. 커트가 기본 100크로나에 12살까지는 또 70크로나라 이 물가 높은 노르웨이에서 많이들 오실만도 하다. 사모님께서 예약을 해주신 덕분에 이런 데를 다 와보지 우리 힘만으로는 눈앞에 두고도 못 찾았을 거다. 그나저나 난 언제쯤 이만큼 노르웨이를 할 수 있게 될까? 하도 사람이 많아서 예약 시간 조금 넘긴 후에야 우리 남편의 차례가 왔다. 흑장미 가운을 걸쳐주시고 예쁘게 노란 핀도 꽂아주신다. 머리를 자르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는 이유는 머리 자르는 모습을 우리 식구들이 보고 있고 다른 집 식구들도 보고 있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가 오늘 하나 더 생겼다. 짧은 머리를 좋아하지 않는 걸 아시는 사모님께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는 덕분에 이 아직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헤어컷이 순조롭다. 그런데 어째 노르웨이어가 조금씩 들리는 것 같다. 그는 여기 아마도 자주 올 거야. 그는 한국에서 왔어. 내 가족이니 내 아들이니 아이가 아직 유치원에 가지 못해서 남편과 나도 아직 어학원에 다닐 상황이 되지 않아 어플로만 조금씩 공부한 건데 알아듣는 문장이 생기다니 감동이다. 머리도 깎고 노르웨이어 회화도 듣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예쁜 밤송이 같네.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깎아주셨다. 너무 정직한 구레나룬 라인만 내가 살짝 정리해주면 되겠다. 머리를 잘 깎고 왔으니 이제는 마당의 풀들을 잘 깎을 차례. 깎인 풀들을 보니 내 몸이 다 개운하다. 평생 한국 아파트에서만 살았더라면 잔디깎이 기계를 만져볼 일도 없었을 텐데 기회가 주어졌으니 어디 나도 한번 해볼까?
우리의 걸음마 보조기 밀던 때처럼 엉거주춤하지만 재미가 있다. 남편이나 나나 처음 해본 일들이 많아서 하루하루가 미션 같지만 하루하루 재미가 있다. 참! 우리 귀의 마당에는 요즘 알타리가 크고 있다. 다 크거든 총각김치를 담근다 하셨다. 아, 담그라 하셨던가? 아무튼 아로니아도 알이 굵어져서 이게 그렇게 눈에 좋다니 오감이 하나씩 따먹어본다. 진짜 사과밭이네. 마당의 사과가 마치 잘 익은 딸기처럼 새빨갛게 익었다. 살면서 이토록 빨간 사과가, 그것도 내가 사는 집 마당에서 열린 건 처음 봐서 놀랍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린 것이 풍년이다. 풍년이다. 그리고 사과나무 옆으로는 자두가 또 주렁주렁 열려서 익어간다. 여길 봐도 주렁주렁, 저길 보면 더 주렁주렁. 달기는 또 어찌나 단지 어디 콕 찍히기라도 하면 이렇게 꿀 진액 같은 게 다 맺힌다. 병든 것들은 따줘야 주변의 자두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으니까 매일 살펴서 따줘가며 키우고 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성도님들 따가시면 딱 좋겠다. 성도님들께 드릴 선물을 자연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 뒤로 오리구름이 흘러간다. 아, 눈도 있어. 눈도 있다고. 선물이다. 흘려보내면 그만일 테지만 귀하게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다 선물이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선물 받은 아이처럼 홀짝거리며 신나게 살아야지. 주일엔 이 선물들을 성도님들께 전해드려야겠네. 그리고 사과랑 자두 다음은 서양배다. 우리 교회는 풍년이다. 이른 아침 우리 자두나무 아래에서 웬 사슴이 나왔다. 우리 마당에서 잘 놀다 가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냥 두면 과일이랑 채소들을 다 먹는다니 쫓긴 쫓아야 한다. 뭐 산딸기다 오지. 어디 있어 사슴이? 내가 사슴을 보내고 있는 중에 남편은 내가 사슴한테 공격당하면 구한다고 아니 뭐야 저거 마대자루를 들고 나왔다. 갔다. 이 세 마리 쓰리샷이다. 어? 우리 교회는 사슴도 풍년인가 보다. 난리 났네.